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더 자연스러운 또 더 정말 거기에 딱 맞는 옷들을 입기 위해서 엄청나게 서로서로 다 연구하고 경력들이 다 많은 배우들임에도 불구하고 대본 리딩 연습 때 선생님한테 따로 만나서 또 보충 수업 받고 할 정도로 형님 하소연 하시는 건 아니시죠? 저는 말 그대로 진상집만 골라하는 형님의 등골 브레이커 역을 맡았는데 사실은 저랑 일도 안 닮았거든요. 지금 캐릭터에 몰입하느라 진상진 진짜 많이 하고 있고요. 아무래도 조폭에 잠깐 몸을 담았다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고 복싱 잘하시는 선배님도 계시기 때문에 또 더 뭔가 말도 많이 하고 웃기도 하고 사고짓도 많이 치니까 분위기 메이커는 그래도 내 좌석 중에 저하고 이시영 씨가 거의 도맡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진상이랑 화상이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밝고 또 촬영을 할 때 씬들이 재미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5남매가 딱 뭉쳐만 있어도 진짜로 가족 같거든요. 정말 남매 같고 서로 정말 이 캐릭터 그대로 현실에서도 그 역할을 하시거든요. 그래서 현장에 가는 것도 너무 즐겁고 저희들 모두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말 못할 그런 사연도 많을 거고 나는 어떻게 할까?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난 어떻게 하지? 어떻게 뭘 해줄 수 있을까? 하고 생각해보는 정말 울고 웃으면서 이 드라마가 2019년 많은 사람들에게 좀 사랑받고 또 이야기 됐으면 좋겠고요.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꼭 깊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캐릭터들이 분명 하나씩은 찾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. 국민 진상 여러분 잘 보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즐거움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대본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큰 사고들을 많이 치더라고요.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굉장히 캐릭터가 강한 다섯 명 그 이상의 인물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첫 회부터 한꺼번에 엮이게 되거든요. 정신없이 휘몰아치게 되는 재미가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 생각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당이 안 된다. 평생 속만 썩이고 간다. 이진상!